수강생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제 지분을 좀 받았어요. 그럼 보통 이랍니다. 대본 앞에 하나 붙이라고 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저는, 요번에 경매로서 지분을 매입한 사람인데, 지분권자인 기아와 통화를 하고자 연락을 해. 맞는 말이죠. 이렇게 해놓으면 전화가 옵니다. 그러고 이제 팔을 한번. 그래서 보통은 낙찰받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대문을 붙이라고 하면 좋아요. 그럼 저어서도 퍼뜩 알아보죠. 아, 저게 이제 경매되더만은, 이제 막내가 사업한다고 찍어 샀더만은 저게 막 경매에서 여기 빚이 있어가지고, 조그마한 주택에, 여기나 대고 이러면 손못 대죠. 가족들이. 그래서 나도 뺍니다. 줬는데, 이제 누가 낙찰받아왔어요. 5분 1을.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붙이나서 전화가 갑니다. 그럼 니 5분 1가 있는 거, 요건 우리가 지금 어머님 다 계시고 하니까 그만 팔아라 그러면은 적당히 팔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리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뭐든 우리는 경매는 장타다 단타다. 단타죠 단타. 빨리 협의해가지고 빨리빨리 수익 내고 딱 주면은 매도용 인감도 띄주고 바로 쫓아오면 됩니다. 그때는 뒤에 돌아보지 마세요. 법무사 사무실 오는 순간부터는 돌아보지 말고 집에 막 퍼뜩 가면 됩니다. 또 기분 좋다고 숨으로 가면 안 되고. 자, 15에 1507, 그죠? 낙찰 받으면은, 그래서 이제 바닥바닥 옵니다. 1507. 그래서 이제 이 빠른 수강생들은 이제 금액이, 봅니다. 주택하고 토지는 어때 말이죠? 토지하고 3차에서 낙찰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금액이 얼마 안 되네. 그죠? 경매가 되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예로 1억 5천이다 그러면 가족들이, 상속자들이 손을 못 대잖아요. 못 대니까, 그만 놔둬 뺍니다. 그죠? 가서, 또 낙찰을 받으면, 이제, 촌 사람들은 이렇게 지분이 돼도 공유자 우선순위 잘 몰라요. 알겠죠? 아이고, 저기 얼마나 저기 사반다 깔뜨거 샀더만은 막 2억이나 빚이 있어 경매 들었다더라. 그러면 전부 다 고개 다 돌려뺀다고. 아이고, 뻔하지 마. 나도 앞이라. 그러고 또 넷째가 살라고 합니다. 넷째 부인이. 당신이 만다고 또 끄떡거리노? 막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죠? 5분이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넷째 아지뱀이 경매 들어왔더라. 2억이 있어가지고, 빚이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또, 또 사러 간다고 어디서 하면 또 배우자들이 싫어합니다. 당신이 뭐돈 있다고 가서 끄떡거리고, 사고, 5분의 1 가있으나 5분의 2 가있으나 고놈인데 뭐 한다고 5분의 1또 추가로 매입하려고 그래봤자 당신은 다음에 떡이라도 줄까? 사고 배우자 핀자 준다고. 그래서 보통 놔뒀던 낙찰받죠. 받으면은 이제 막 소송 들어가고 이러면은 막 귀찮으니까 막 파이소가 됩니다. 그죠? 가벼운 좀더 붙여 팔면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자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분을 잡아줬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해야 될게 가면 여러분들. 공유물 분할하자 그런 요청서는 요거는 1번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2번 서류에 넣기 위해서는 첨부를 하면 더 좋으니까 1번이 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죠? 공유물 분할합시다 하고 한번 문서로서 한번 보내는 게 좋아요. 우편물로. 그래가지고 응답이 없더라 이래갖고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합니다. 이렇게 해야 판사님이 그래 공유물 분할하자 해도 조용하더라고. 응답이 없더라고? 그럼 안 되지. 분할하자 그럼 분할해줘야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첨부하는데 서류 필요하니까 하는데, 공유분할협의 요청서를 여러분이 이제 주로, 낙찰받고 쓰는 법조항이지요. 뭐냐, 그러면은 민법에 268조가 있어요. 공유물의 분할 청구. 그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셨다. 그래서 소송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할의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면 간단한데, 둘다 도로변 도로할 것 아닙니까? 자, 도로변에 붙은 땅이 있고, 저 뒤에 땅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 다, 둘 다, 앞으로 달라거든? 그래서 잘안 되니까, 협의가 안될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셨다. 그죠? 요것 때문에 이제, 근데 법원의 판사님은 현물로 분할하셨구나. 분할을 해서 현재 그 가액이 감소된 염려할 때는 법원은 그거를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판결을 줍니다.
그럼 그 판결문을 가지고 우리가 형식적인 경매를 신청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자, 이런 거죠. 주택을 3분의 1 받았는데 그거를 분할 할수 있습니까? 못하니까 못하는 거죠. 못하는 겁니다. 또 그러고 도로변에 붙은 땅은 조그만한데 길쭉한 안을 더 앞에서 그럼 그거를 세동갈이 쪼개놨기도 힘들어요. 다 도로변에 좀 일이 많자주의 되니까 일이 힘드니까 다 도로변에 3분의 1만 돌아 이 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쪼개기 힘드니까 그때 법원은 그거를 쉽게 말하면 원래는 현물 분할이 맞는데 힘드니까 잘안 되니까 현금 분할 경매를 명할 수 있다. 팔아가지고 N분의 1로 돈을 가져가라 이래 할수 있다. 그래서 268조, 269조를 많이 씁니다. 이게 법률 조항은. 자, 근데 요청서를 써라 그러면은 또 힘들어. 자, 이래봅니다. 전세 돈안 준다고 내용 좀 써라 그러면은 써라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또 헷갈린다고. 야, 나름 써지. 쓰는데 그것도 이제 법률 조항이 좀 들어가면 또 멋있죠. 그래서 이제 공유물 분할 협의 청소. 자, 이래봅니다. 논을 낙찰 받았어. 논을 조금 낙찰 받았는데 논을 막 3분의 1 받았는데 이래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협의 요청해둬라 이 말이죠. 나는 소유권을 취득한 공동소유자인데 그죠? 당신 엄마 모친께서 전부 다 경제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저항상 현물 분할이 어렵고 현물 분할에서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요때 덧뜬 문구죠. 아까 민법에서 그런 거 넣어가면서 이제 대금 분할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니까 빨리 해달라. 일안 해주면은 나는 소송을 신청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거 간단하지만은 잘 썼어요. 이거 쓰면 돼. 여기다가 막 부동산 표시번호 좀 바꾸고 수신 발신 좀 바꿔가지고 씁니다. 그럼 보통 내용 증명 보낼 때는 새 통을 만들어요. 새 통을 만들어가지고 우체국에 갖다 주면은 우체국 하나 보관하고 하나 절로 가고 하나 내한테 줍니다. 무슨 말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있으면은 자 이거를 받으면은 전화번호 있으니까 받으면은 어쩝니까? 저서 전화가 올수 있겠죠? 그럼 오면은 주로 뭐 팔아라 말아라 그런 얘기죠. 팔아라 말아라 올수 있다. 그럼 바로 단타로 여러분 사가지고 뭐 적당히 수익 내고 능가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때 세금을 잘 계산해야 돼요. 세금은 자 이렇게 봅니다. 예로 1250 남았어. 내가 1000만 샀는데 감정 내가 한30% 샀어요. 30, 40% 샀는데 저기서 감정 가격으로 준다고 보니까 나는 1000만 샀는데 2250 주고만 된 겁니다. 감정 가격에. 그러면 1250 남았죠. 그러면은 이제 기초공제 250 뺍니다. 그럼 뭐 1000만 남았는데 1년 미만이면 550. 1년 이상이면 440. 2년 지나면은 1200까지는 우리 누진세가 6.6%거든. 그럼 66만원만 내면 되는데 상가면 66만 내면 되는데 토지이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라 해서 플러스 11% 없습니다. 110만원. 그러면 176만원이 내더라. 550, 440, 176만원. 2년 지나면은. 그래서 보통 2년 지내서 하는 게 좋겠죠. 굳이 한다 그러면은 잔금 시기를. 농지도 비상용 농지입니까? 농사지 뭐 사업용이고 거의 여러분 다 비사업용 나타나 받고 바로 파는 거 아니고 지금 그리 보니까 사업 안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비사업용 보는 건데 우리 농지도 그렇죠 제촌 자격 8년 이상이면 2억까지 빼주는 거죠 좀 2억 감면 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사업용을 보고 감면 조항이 있으니까 빼주는 거고 일반적으로 낙찰 받는 거는 전부 다막 거의 95%가 막 비사업용이지 뭐 사업 그냥 파는 거니까 그죠 근처에 파는 건 아니잖아. 자,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고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토지라. 토지 및 건물 받아먹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구가 토지를 뭐 3분의 5를 받았을 때하고 토지 및 건물을 뭐 5분의 1 받았다고 내용이 틀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토지 및 건물의 지분을 받았을 때는 또, 요거는 B양식. 두 번째 양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정해가지고. 단독주택의 2분의 1을 낙찰받고, 그죠? 연락했는데 연락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묶고 있습니다. 뭐할수 있겠죠? 이리 주도 못 하겠다 하면 내가 모르겠다. 뭐냐.
그거는 이제 모르면은 안 되면 저 가서 법무사한테 가서 30만 주고 쏘도록 하세요. 그러기 싫거든. 요거를 조금 뺏기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죠? 간단해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네 명이 공동 투자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조치를 한 후에 경매를 신청했는데, 자,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왜 하느냐? 자, 요 문제네. 지내고는 이런 거네요. 지내고는 보니까 지금 밑에 두 번째 문제네. 뭐, 가처분 해야죠, 가처분. 왜 가처분할까? 이게 소송을 하는데요. 이 지분 여러 사람인데 항상 바뀌어 버리면은 그 판결문은 어됩니다. 자, 그래서 신문에 봅니다. 신문에 저 800 제일 밑에 보세요. 신문에 제일 밑에 800 제일 밑에 신문 제목 봅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 중에 지분을 이전받은 제3자가 있으면은 변론 종결 이전에 소송 참가해야 되는데 대법원은 토지 경매금 배분 원심을 파겠다 해가지고 중간에 소송을 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바뀌어 버리면은 3심까지 가서 받아놔도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이 소유권 이전 처분금지 가처분을 뗀 수가 있는데 요것도 그래요. 촌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안 해도 되고 상대방이 딱 보니까 본견에 아이고 서울 사람이 한 세네 명 있네 그러면은 눈치 빠른 사람은 또 방해하려고 자 이런 게 있어요. 작은 거는 괜찮은데 조그만한 거는 괜찮아요. 이런 거는 괜찮은데 서울에 땅이 한 10억대요. 예로 10억인데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있는데 소송을 들어갑니다. 공유분할 하자고. 일을 하니까 B는 가센 땅에서 영업을 잘하고 있는데 소송당하기 싫거든요. 자꾸 시간을 끌고 싶어. 3년이고 5년이고. 그러나 그러면은 고등법원 대법원 쯤 갔을 때 10분의 1을 쓱 소유권 넣어가지고 옵니다. 그럼 도저히 됩니까, 그럼? 대법원에 확정돼도 무시 안 맞죠, 지금? 피고가 지금 뭣이 정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안 했나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보면은 이렇게 가처분을 돼야 돼요. 그죠? 공유물 분할 청구. 그 매매 뭐 팔아먹지 마라. 매매하지 마라. 매매하더라도 그거는 필요가 없다. 가처분을 딱 때려놨고 소송하는 것이 그게 원래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까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여러분 판단입니다. 그럼 돈이 조금 들겠죠? 근데 돈은 많이 안 들어요. 법무사 물어보면은, 뭐, 내가 볼 때는 한 50만 원 정도 주면 되겠나 싶다. 50만 원 더 주면. 그래서 이제, 조그만한, 뭐, 예로 농지를, 뭐, 저게 2천만 짜리인데 5명가 했는데 내가 5분의 1 받았다. 그거를 굳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해서 고용관 소송해야 하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시면 되겠어요. 되는데, 금액이 크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따지라 그러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때려놨고 그 다음에 공유분할 청구 소송이 좋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야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소송하는데 공유분할 청구 소송을 소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라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가 산정 인지액 내역 인데 조금 헷갈립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잘 헷갈리면은 또 법무사 물어보면 법무사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돈 주고 해드라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런데 가서 요거만 딱 법무사님 요게 지금 1항이야 이 부동산 토지하고 건물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조금 요거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은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이제 맺기는 좋아요. 한 3, 40만 원, 4, 50만 원. 송달료 빼고 뭐한 30만 40만 들어가겠죠. 그래갖고 이제 공유분할 청구 소송 소장을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러면 됩니다. 그죠? 한두 번 해보면 자기가 할수 있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자,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도 여러분이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저도 그제 통영에 가서 농지 낙찰받은 거 이전하는데 해보니까 쉬운 게 아니더라고. 미리 연구도 해야 되고, 또 부동산 표시도 만들어야 되고, 말살 사항도 만들어야 되고, 또 뭐, 통장은 또 보니까,
국민주택 채권 만드는 저기 또 시청 가야 되고, 그죠? 요것은 법원 다 안에서 있잖아. 뭐 이렇게 하고 좀 간단한데, 또 총리 돼가지고 또뭐 왔다 갔다 하다 이래야 되더라고. 이렇게 기소하고 이래요. 직접 왔다 갔다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소장은 이제 법무서 하든지, 여러분이 하든지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소송이 진행된 거죠? 그럼 판사님이 한두 분, 세분 오랍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은, 그 이제 공유자가 여러 한 5명, 7명 되면요. 저쪽도 피곤하거든. 특히 서울에 있고 일하기 바쁜데, 뭐 법정에 오라서 하니까 안갈 수도 없고, 피곤하니까 전화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냥 사가라 하면 잘안 사가요. 협의 요청을 보내도 전화도 없어. 한 통도 안 와요. 안 오는데, 그 다음 소장이 딱, 이 접수가 되면은, 접수가 되고 답변서 말이죠, 답변서. 내라, 그 다음에 또, 변론 길이 지정되면은, 법정 좀 추도하고, 뭐, 귀찮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제 상대방이 또 뭐, 고위 관료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가 지위가 있는데, 일하기 바쁜데 대기업체 뭐 부장인데, 오라 가라 사니까는 귀찮거든, 이게. 사실은. 귀찮으니까, 전화가, 소장만 접수돼가지고 상대방이 도착이 되면은, 보통 연락이 잘 옵니다. 전에는 기수로 전화도 안 오는 게, 소장 받고 나면 답변 써야 되지, 또 본견에 법원에 두세 번, 세네 번 가야 되지, 이런 게 귀찮으니까, 그 사람 나 찾아가 하는 게, 요거 뭐고, 이런 게, 아니, 뭐, 5분의 1, 그때 2천만 원산 거, 2천만 원 그 형님이 그때 빚이 한 2억 있어갖고, 막, 그 2천만 원에서 그 친구 2천만 원 샀는데, 2천만 원 달라, 이 말더라. 감정 가격. 아, 줘라, 귀찮다. 그럼 2천만 원 받아오면 됩니다, 여러분들. 소장이 접수되면은, 빨리 연락이 와요. 그때는 이제 연락 안올 것도 연락 옵니다. 또 사람이라는 거 있잖아요. 법원에서 쪼가날라오면. 그죠? 뭐 진짜 부담도 있으니까, 아이고, 이게 소송 답변서 내가 갑자기 또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답변 내면 또 그걸 끝나느냐. 또 뭐, 법정에 또 출두하라 하고, 뭐, 두 번, 세번 오라서 하니까, 그것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귀찮으니까 또, 막, 빨리빨리, 팔아라. 살게. 이렇게 됩니다. 하시는 거 좋아요. 그럼 만약에 소장이 서로가 법원에 몇번 왔다 타면은 법원의 판사님이 판결문 줍니다. 그럼 이 판결문이 주문이죠, 주문. 결론이죠. 1. 청구, 요게, 이 땅을 경매로 붙여서 그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가 n분의 1, 피고가 n분의 1을 가져가라. 이렇게 줍니다. 그럼 이게 판결문을 가지고 우리는 임의 경매, 공유무보할 판결에 기한 형식 경매하고 임의 경매가 신청하는 거예요. 제목에 있다고. 그런 거 없죠? 한두 번 해보면 됩니다. 한두 번 해보면 네, 되고. 그거 하기 전에, 제가 하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하라, 이 말이지. 뭐, 부동산 처분, 가처분 때리는 거는, 이제 소장 날리고, 뭐, 요때 같이 비슷하게 하면 되겠다. 하면 되는데, 근데, 보통은 가처분 잘안 합니다. 금액이, 그거는 이제 막 1대1로 민감한 사안에서, 경매 말고, 민감한 사안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거지, 경매에서는 보통 가처분 잘 하더라고. 그냥 막 소장이라는 거지, 가처분 때리고 소장하고 이러기는 잘안 하더라고. 여러분은 금액 크지 않죠? 제가 얘기했죠? 낙찰 받는 게 보통 2, 3천만 원, 뭐 이런 거니까, 그걸 가지고 뭐, 가처분 때려가면서 소송하고 이야기는 조금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장만 딱 보내면은 보통 답이 옵니다. 엄마, 아이고, 막, 제 말은 귀찮죽겠다. 팔아라. 가지로 팔면 돼. 어차피, 한 사람은 모아는 게 좋아요. 자기들도. 그죠? 옛날에 그 누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빚이 많아가지고 사업하다가 어려가지고 이제 경매 당한 거니까, 그 1억, 2억 처리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낙찰 받으면은 그만 깨끗하거든. 여러분 명의로 돼가 있고 뭐 대출이 있는 건 없으니까 깨끗한 깨내고 막 매도 인감만 뒤지면 너와 비니까 저상학으로 막 깨끗하게 되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분할 지분 경매만 잘 하셔도 잘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막 평생 막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냐 이를 봅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욕심지지 말고 그죠? 뭐, 한돈 1000만 원 투자하고, 1년 뒤에 한돈 1000만 원 받아오면, 더 받아오면, 그거 괜찮은 거죠? 그럼 됩니다. 그런 게한 두세 개.
1년에 한 세네 개만 하면은, 그래도 몇천만 원 짭짤하게 수입되면은 괜찮은 거야. 자, 그럴 때 아까 했다, 이죠. 1250 남았을 때, 250 뛰고 1000만 원에 550 크는 것보다는, 배우자 명의로 들어간 것도 있습니까? 250이 두 분들이죠. 그게 더 부드럽죠. 그래서, 배우자 명의로 들어가는 게 좋다.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 들어가고. 장남이 있으면 장남까지 깨하고 3명 250짜리 그것도 무시 못합니다. 1년 미만에 1000만 원 주는 거, 500 주는 거보다는 250 빼고 250은 한 사람만 더 들어오면 거의 한 100, 한 30, 40만 원 더 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판결문 줍니다. 판사님이 판결 주면은 요거를 가지고 이제 형식적인 경매 들어간다. 그러니까 뭐 공유보라는 경매 신청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법무사 씁니다. 그죠? 그럼 소장하고, 경매 신청서는, 법무사 쓰면요, 막, 각 건다 한 50만, 50만 달러 듭니다. 이제, 물론, 송달료는 별도로 조금 있겠지만은, 법무사 비용은 두 개 다 합쳐도 뭐, 한 돈 100만 원 정도 안에서 충분히 돌아갑니다. 말 잘하면 30, 30이고, 말 못하면 70, 70이고, 조금 말 하면은 50, 50이고, 여러 번 하면은, 뭐, 공짜, 공짜고. 그런 겁니다. 자, 그, 저리,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실무가 나오는데, 요거는, 막, 10분씩 하도록 합시다. 10분씩. 자, 23번. 23번은 뭐, 뭐라고 써놨습니까, 내가? 뭐 때문에 해놨을까? 지분 입찰인데, 다섯 번 유찰되고, 토지인데, 지분 입찰을 검증하는 방법. 전국에. 할 수 있겠죠? 네. 자, 오자면 됩니까? 다섯 번 유찰된 토지로서 지분인데, 또 금액도 너무 크면 안 되니까, 1000만에서 1억 사이. 자, 내보겠습니다. 자, 구독시험 가서 경매 검색을 눌려서 유찰이 다섯 번 됐는데, 그죠? 토지인데, 토지. 그래서 보통 보면은 지분은 이 주택 사고 이런 것들은 잘 돈이 안 되더라고. 수익이 낮아요. 그래서 제가 토지를 했습니다. 일단 쉬운 게 여러분 토지니까 토지가 다 됩니다. 토지 금액은 1000만 원에서 너무 또 200만 원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또 작아서 그래요. 한 돈 1000만 원에서 뭐 한 1억 정도. 1억 정도. 다섯 분 토지에 요어서 금세 이러니까 84개, 뭐 이런 말이 나오나. 아까하고 틀렸습니까? 뭐가 틀렸나? 아, 지분 입찰. 지분은 안 넣었구나.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건 지분이죠? 그래서 특수 물건에, 지분을 찾습니다. 지분. 저, 뭐, 토지만 입찰, 지분 입찰 있네. 지분 입찰을 검색하니까, 뭐야? 다시 봅니다. 광대이 몇백 개 없는데. 자, 다시. 경매가 소장 됩니까? 유찰이 다섯 분 되고, 지분 입찰이고, 토지. 그죠? 토지. 금액은 1000만 원에서 예로 한 1억 사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무슨 말이고? 우리 배 선생. 하나 빠져 나가네. 다시 오셨다. 다시 오셨다. 왜 누구야? 자, 다시 하면 됩니다. 멋있구나. 자, 지분 입찰이고, 그죠? 지분 입찰이고, 유찰이 다섯 분 되고. 그죠? 토지고, 일단이죠. 토지. 토지고, 1000만 원에서 1억. 1천, 최저가 1000만 원에서 한 1억 이하. 자, 금세. 이따도 되네. 우리 또, 전문가 오기에 또, 기계가 놀래갖고, 막 싹 그. 자, 22개 나왔어요. 우리 교재도 22개죠? 뭐, 22개인가 딱 맞네, 그죠? 22개죠? 네. 요거는
시간 남 못 풀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풀어봅니다. 그죠? 예로 계룡시에 6,500인데 2,100만이다. 이 말이죠. 농지인데 지분이다. 이 말이죠. 요새는 전체하고 지분이 있었네. 또 이제 많이 구독해서 많이 또 발전했네. 전체가 얼만데 그것이 지분이다. 맞는 얘기 되죠? 이것도 좋다. 자꾸 발전해야 돼, 이렇게. 잘하면. 그럼 6,500인데 2,100에 33% 떨어졌다. 그죠? 필지는 두 개고, 자연 녹지고, 괜찮네, 그죠? 자연 녹지고, 또, 이번 게네. 한 필지라도 6m 접하죠? 1번은 냉지라서 놔두고, 2번은 접하니까 두 개 하나만 접하면 되잖아요. 접하면 되니까. 또 자연 녹지고, 그죠? 그럼 요 보니까, 이제, 지분이 오네, 그죠? 96평 중에서 지분. 뭐, 한, 900몇십평 중에서 7,650에 900번. 그럼 뭐, 한, 7분의 1? 7분의 1 되겠다. 그래갖고 쭉, 뭐, 비전 좀 많고, 그죠? 이상기 씨가 지분을, 경매를 넣어주고 있다.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도이 되겠는가? 두 필지니까 쭉 봅니다. 보면 재미나죠, 그죠? 도를 물었죠? 그죠? 노란 거 옆에 붙어있네. 두 필지에 지부이다. 그럼 이제 여기 보면은 한 필지만 더 보여주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모르겠는데 아마 1이 됐는지 그거는 여러분들 찾아봐야 돼. 그죠? 두 필지니까 찾아보고 땅이 도로도 물고 괜찮겠다 싶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내 느낌에. 자, 아까 그림 어떻습니까? 아까 그림 요거죠? 요건데 요거만 놓은 거죠? 그죠? 여기 빠졌습니다. 가면 쭉, 밑에까지 쭉 해가지고, 막,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6,500인데 2,100인데, 자, 내가 33% 낮춰받았는데, 전체를 했더니 66% 팔려요. 그럼 배되는 거죠? 간단한 원리죠? 내가 33% 낙찰받았는데, 낙찰가가, 전체를 넣어줬더니, 이게, 전체를 넣어줬더니, 이게, 넣어줬더니, 뭐, 66분에 팔리더라. 그리 확신되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배당사 되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요새 뭐, 100%, 연수익률 100%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연수익률, 자, 20% 서울에서 본 게는 뭐, 광고가 떴어. 연수익률 20% 보장한다. 사기꾼이다? 아니다. 99% 사기꾼이에요. 원장님은 연수익률 100% 되겠다. 그러면은, 사기꾼의 사기꾼의 형님이다. 이 말이죠. 근데 실제 가능해요. 실제 가능합니다. 자, 요것도 1번도, 뭐, 이렇게 찾아보면 됩니다. 그죠? 2번도 보고, 3번도 보고 쭉 봅니다. 그러면 요거는 1번은, 뭐, 아주 좋은 거로 보여집니다. 내 느낌에는 이제 적당하게 발리되다. 그죠? 좋다네. 자, 1번 보고 넘어갑니다. 그럼 낙차 받을 때는,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우리 물건은 많이 쓰니까 조회 동향 있죠? 이거 다 보시면서 8명. 5분 이상 본 사람 몇 명이라고요? 많지는 않아요. 이 지분은 숫자가 많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막 이렇게 초과하면 좋은데 그렇게는 많이 안 들어오고요. 이런 게 있어요. 공개 강좌를 한다 이럴 때는 이제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만 딱 선출했죠. 그럼 모르는 사람은 또 막 들어갈 수 있다고 또. 두 명, 세 명이 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나머지는 숙제로 줄 테니까 여러분이 쭉 풀어본다고. 할 수 있겠죠? 1번 이런 건 괜찮은 겁니다. 여러 한 2천만 원 가지고 내 투자하겠다 그러면 이거 괜찮은 거예요. 좋다. 그죠? 땅이 딱, 모양이 딱 보니까 일단은 괜찮다 보입니다. 자연 녹지고. 그죠? 자연 녹지는 도시적이죠. 답사내 보시고. 또 이 사람이 답사도 안 하고 대령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답사는 최소 2분 이상 가야 돼. 2분 이상. 가서 이리 물어보고 저리 물어보고 막 해야 되지. 그냥 막 대령 보고 대령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페이지까지, 25분까지는 이제 방금 쭉 이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꼼꼼하게 챙겨봅니다. 그래서 똘똘한 놈 한 놈만 찾으면 돼. 한 놈. 그죠? 자, 26번입니다.
26번도 뭐죠? 뭐라고 해, 현황기고? 이건 공매다, 공매. 공매죠? 공매에 가서, 매각에 눌려서, 토지에 가서, 1,000만 원에 1억이고, 지분이고, 금시하니까, 28개 오더라. 공매가 더 많네. 아까 22개 아닙니까? 경매는. 공매가 오히려 더 많지. 자, 해보겠습니다. 공매. 근데 보통 보면은, 같은 조건이면은 공매가 여러분이 더 싸, 여러 경매 같으면 4차에 팔리기, 공매는 5차, 6차 돼야 팔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됩니까, 그럼? 공매 더 낫겠죠? 경매는 100만 명이 보면은 공매는 10만 명도 안 보니까 일단 보는 사람 자체가. 그죠? 작죠? 자, 우리 경매는 다가구나 이런 거 보면 예상 배당표가 나오죠? 인수가 나오고 하는데 공매는 예상 배당표 있다 없다? 그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뭐 신탁 공매도 있고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근저당을 또 안고 하는 것도 있다 자꾸 이러니까 헷갈려가지고 아이고야, 공매 좀 어렵네. 예상 배당표가 없네. 이게 또 인수인지 뭔지, 우리 경매는 좀 쉽게 좀 해놨잖아요. 근데 공매는 예상 배당표가 없어요. 그죠? 그런 게 이제 문제다. 자, 우리 무료 사이트 있죠? 무료. 무료 공짜 사이트는 인사이트 하고 무료가 있어요. 무료는 대항력이 있다고 해놨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대항력이 있는데 구독시험업에 예상 배당표에 있어가지고 A는 인수가 1억이다, B는 6천이다 이런 게 있죠. 그런 게 없어요. 무료 사이트는. 그거는 이제 제가 무료 사이트하고 손님 막 끌어가지고 질문이 오면은 이제 돈 받고 이제 하려고 그때 딱 그때 구독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누가 왔어요? 무료 사이트 이제 다가오고 나서 봤는데 두 사람이 대항력이 있어. 6천, 4천이 있는데 4천은 배당받는 문제가 없는데 6천만짜리는 인수더라고. 그 무료 사이트는 대항력이 있다, 있다고만 해놨지 금액이 얼마다 이런 건 없어요. 구독 시험을 보면 벌써 6천은 받고 인수고 4천은 받고 6천은 인수니까 별도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런 거를 무료 사이트는 안 아껴줍니다. 그래서 무료 사이트 보면 된다, 안 된다? 내가 어제 막 몽대로 치필하다 놔뒀어. 돈 벌나 크면 좀 봐라, 좀. 1년에 17만 6천 원, 막 경상남도 막 1년 내내 보도, 경상남도 전체 다 보는데 1년에 17만 6천 원인데 그거 아껴가지고 돈 벌려고 다 가고 뭐 5억짜리 4억 되니까 딱 잘 봤냐, 만. 안 물어봤으면 6천 또 안 한다고. 자, 이거. 보이세요? 자, 봅니다. 공매에서, 자, 금세. 공매. 지분 금세입니다. 우짜면 됩니까, 여기서? 최저가. 아까처럼. 1,000만 원에서 1억. 그죠? 1억. 1억. 그 다음에 특수 물건의 지분.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구독자도 이제 전액이 없었거든. 특수 물건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아까 전에. 토지. 토지, 토지. 토지. 또 뭐 해놓? 유찰이, 요거는 절감률이 있거든요. 절감률이, 뭐, 보자. 절감률 50% 해놨네, 본캐네. 자, 절감률 50% 같으면 거의 반 떨이다, 반. 자, 다시요. 절감률이 10% 같으면요. 이제 한 번 떨어지는 거. 저도 이런 겁니다. 절감률이 50%, 60% 되는 거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 떨어졌다면, 토지에서 금세. 이러니까, 3,190, 28개. 우리 교재하고 똑같죠? 28개. 넣었습니다. 그럼 요거를 살살 뽑으면 돼요. 자, 우리 공매에, 공매에 재산 명세를 보니까 빚이 많더라.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자, 토지를 보는데, 요 놈을 눌리가지고, 이 뭡니까, 지금? 공주의 임야가 뭐 놓았다 말이죠. 뭐 지분이 뭐 놓은 것 같아요. 지분이 뭐 2400평인지 뭐 나왔는데 언제까지 하라고 이거는? 12월 2일이 먼저고 올해 수요일까지죠. 수요일날 다시까지 하라. 다시까지 2100이다. 40%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40% 떨어졌는데 일쭉 봅니다. 길이 있다 없다 지금 좀 애매하죠. 그러면은 전자지도를 눌려서 스카이뷰를 본 게네 있는 것 같다 그죠.
일단 여기서는 좋은 거는 이런 겁니다. 그죠? 이렇게 빈트가 있잖아 지금 펜딜이 담겨 있잖아 이면도 길이 없는 게 조금 그렇네. 일단은 뭐 현황 도로 같은 있는데 정말 원하는 그럼 이쪽이 더 좋은 거고 나머지는 조금 별로고 이 말이죠. 아니 이거는 이제 뭐 관리적이다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서 봅니다. 쭉 보면서 이제 요번에 받아야 되는 일이요. 급경사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거죠. 문고 수기 이런 거 그렇다 치고. 자, 그런데 이 재산 명세를 눌러 가지고 토지를 낮춰 봤는데 요 보면은 지분 나왔죠? 뭐 2,500평 되나? 지분이 2,500평 되는데 예로 들면은 서대문 세무서에 1억 3천이 있고 뭐시 이런 게 있더라. 이거 신경 쓸 필요도 필요 없다. 없는 거죠. 토지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길이나 잘 부르든지 용도 지역이 좋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세무 관계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토지 있는 데는 아주 쉽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살살 봅니다. 뭐가 도움이 되는지 똘똘한 거 하나 찾으면 됩니다. 똘똘한 거. 내하고 인연이 딱 맞을 거. 그죠? 금액도 안 비싸고. 딱 도로 입구에 있는 거, 뭐, 이런 거는 받지 마세요. 알겠죠? 대본 판례가 안 좋아요. 어떤 사람 전화 왔더라. 서울에, 저게 강남인데, 15억짜리가 3억짜리인데 낙찰 도로를 받을까? 해서 그냥 받지 말게. 자, 이렇게 사서 보면 됩니다. 할수 있겠죠? 금식만 잘하면은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 시간 내서 사사시면 돼요. 찾으면 됩니다. 그죠? 찾아가지고 정말 이제 이런 거예요. 나는 33% 낙찰 받았는데 전체 경매한다고 딱 생각하세요. 마지막에는 하면은 66분에 팔리겠다 이런 확신이 서는 거 그런 거 받았는데 그러려면 이제 길이라도 물고 용도 지역도 괜찮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니 이런 거 빼고. 또 산도 너무 경사진 거 말고 편편하게 되어 있는 거 그런 거 도로 잘 물고 딱 보면 대강 보면 마을에 같이 있는 거 어울리가 있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찾으면 됩니다. 찾아가지고 하나 낮춰봤고 돈을 빨리 10억을 벌여서 8억은 가져가고 2억은 원장님 벤츠나 사온다 사온다 사와야 돼. 그거 따까마시면 안 됩니다. 빨리 사와야 돼. 자 이렇게 28개 예? 괜찮은데 받을 수 아직 못 받았어. 주려고 마음은 다 주는데, 마음만 주지. 실제로 키를 안 주더라고. 빨리 키를 주라고. 마음은 내 필요 없어요. 자, 이제부터는.